네. 추우시죠? 네. 기쁜 성탄이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그렇게 기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소임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국에 일을 하러 왔다가 이 세월호 참사 미사를 또 수요일에 성야 미사를 이곳에서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오게 됐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참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253일 전에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아픈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해줘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모여서 아마 지금 우리와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강론대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베들레헴에서 4월 16일 날 세월호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헤로데 대왕이 많은 아이들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던 그러한 성경 말씀, 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죽어간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올바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과연 저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들의 구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강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함, 거기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창조 목적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라는 생각,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은총을 다시 회복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드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당신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순종의 삶, 순명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물질적인 것, 향락적인 것, 쾌락적인 것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의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러나 그 희생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참 중고등학교 때 그냥 좀 참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었어요. 그게 보기에도 그렇죠. 되게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제가 굉장히 제가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이러한 걸 시키면은 사실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곤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 특히 이제 아이들 단원고 학생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선실이 안전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물론 그 단원고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이 시킨 대로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일부는 정말로 과거의 제 모습처럼 어른들 말도 안 듣고 했던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던 그런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의 어떠한 생명과 연관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른들이 나를 구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이전처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어른들의 말보다는 내 뜻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왔다면 그 아이들은 살았겠죠. 결국 그 아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우리 어른들에게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는지를 우리들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253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순히 세상은 우리가 창조한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각자 각자의 삶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더 밝게 더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말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느 순간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죄만 피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수동적이에요. 내가 이걸 줘서 죄가 되면 안 되니까 모두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서 죄가 되면 안 되니까 모두 하면 안 되고 근데 하느님의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된다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언제까지나 누군가 시켜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찾아서 그 행동으로 그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축제를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다시금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내년 성탄 때 또다시 우리는 되뇌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로.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변화되고 그래서 조금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부활의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희들 정말로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 아이들과 또 다른 분들이 정말로 천국에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모아서 이 미사 중에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또 가정에 또 예수님의 은총을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미사 함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